사람을 분석할 때 사, 뭔 사요 이게? 생각사, 심, 마음심, 언, 행. 그렇죠. 사심, 언, 행. 이게 순서대로 사심, 언, 행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해요? 언, 행, 심사라고 그러죠. 왜? 감춰진 부분은 안 나타내고 나타나는 것부터 말을 하더라고.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항상 중요한데 본질이. 근데 사람들은 본질은 감춰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뭐를 내세우려고 그래. 아, 뭔가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언행심사라고, 사심언행을 언행심사라고 쓰는 것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든지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말할 때는 남녀노소, 그러죠? 그죠? 남녀노소, 남녀, 남녀, 그러죠? 꼭 그런, 그럼 모든 게 남녀냐? 안 그래요. 요걸 때 보세요. 이 연놈들, 그러죠? 예? 네? 그죠? 이 놈년들 이리 하잖아요. 듣고 보니 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 남녀, 노소 그랬으니까 남자가 먼저 나오듯 항상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이 놈년들 이리 하잖아. 절대 욕은, 그런 욕은 없어요. 이 연놈들. 아, 왜 욕할 때는 여자를 앞세우고 그냥 말할 때는 남자를 앞세우냐. 그게 누가 말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누군가 말을 만들 때 그 말을 만든 사람은 생각 속에 만드는데 쓰는 사람은 생각도 없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깨달으면 다 지혜야.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언행심사가 아니다. 사실은 뭐다? 사심언행이다. 사심언행 시작. 사심언행. 그럼 사심언행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심언행이라고 안 하고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요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선 제일 두드러진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홈니와 피누아스인데 엘리 제사장 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제사장이 왕이고 제사장이 의사고 제사장이 모든 중요한 기능을 혼자 다 갖고 있을 때입니다. 전권을 다 소유할 때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선지자 의사 제사장이 선지자야. 의사 접사라. 그러니까 네가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혼자 다 해먹을 때입니다. 누구 혼자? 제사장 혼자. 그만큼 제사장이 뭐 할 때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걸 동떨어도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어디요? 블레셋이야. 근데 이제 항상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렇게 보면은 맞지만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면 전쟁이요. 내면으로 보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현상과 본질을, 항상 현상과 본질을 겸해서 보라 그 말이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몸이 아팠다. 그러면 뭐가 아픈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본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본질이죠. 범사에 잘 되고 현상이죠. 강건하기를 현상이니까 본질이 잘 돼야 현상이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몸도 약해질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부터 안 되기 시작하고 사랑하면서부터 되기 시작하니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병원에 가서 사랑을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은 어디 가서? 교회 와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의 안수와 의사 선생님의 치료가 겸해지면 퍼펙트.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목사님만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의사 선생님만 의지하지 말고 그 균형을 맞춰서 완벽하게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네. 예, 자, 그런데 이 홈니와 피느하스가 어떤 형편이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하, 이런 참.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될 분이 누구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요? 아들이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우리 엘리 제사장에게 도대체 뭘 하시느라고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에 게을렀을까? 도대체 뭘 하시느라고?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엘리 제사장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부인이 없어. 누가? 엘리가. 잘 보세요. 지금 엘가나는 마누라가 몇이요? 둘이죠.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그죠? 마누라가 둘이요. 그러면 엘가나는 그 당시에 뭐냐? 교인이야. 뭐라고? 교인. 엘리는? 제사장.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평교인도 부인이 둘인데. 목사님이 누가 없어? 부인이 없어. 그거는 복합적으로 연구를 들어가야 되지만 언뜻 봐도 좀 이상하잖아. 그죠? 정말 수절을 해서 그런 거냐? 그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그 수절을 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자기의 삶이 뭔 지금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이냐? 그건 하여튼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엘가나 부인 한나의 아들 누가 훌륭해요 지금? 사무엘. 이 사무엘이 훌륭해지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누구의?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훌륭한 건 거만 엄마 문제야. 자식이 훌륭한 건 거만 엄마 영향이다. 시작. 뒤집으면 자식이 형편없는 건 과반 엄마의 영향이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대책 없는 남자들이요. 여보, 장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라. 어? 장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자식이 형편없는 건 과반 엄마 문제라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빠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응. 왜 그러냐면 아빠는요 공의가 강하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보세요. 엄마하고 영 다른 게 애가 나가가지고 맞고 들어왔어요. 너 왜 우냐? 형아가 때렸어. 왜 때렸는데? 뭐 하나 뺏어먹었다고. 맞아도 싸다 이 자식아. 아빠는 내 새끼가 맞고 들어오면 맞고 들어온 놈을 또 쥐어 박아버려. 왜 병신같이 다니면서 맞고 다니냐고. 그게 아빠요. 근데 엄마는요 잘잘못이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놈의 새끼가 우리 아들 때리냐. 근데 데리고 가보니까 걔는 조그만하고 우리 아들이 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이오? 자기 아들이 잘못했잖아. 조그만 애한테 큰 애가 맞았으니까 그러면 너는 왜 조그만 애한테 맞고 다니냐? 이리 하잖아? 말이? 조그만 애가 큰 애를 왜 때리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조그만 애가 큰 애를 때렸다는 게 말이 돼요? 엄마는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랑이 필요하더라는 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뭔 말이 훌륭하냐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말이 되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받듯 엄마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돼가는 거야. 참 그거 보면 제가 착한 거예요. 그죠?
짜다고 투정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미안할 일 생각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먹은 건 아니지만 그냥 먹었어. 돌이켜보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쏟아 부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고 그게 엄마가 안 됐을 때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줘야 되는데 홈니와 피누아스는 그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그것이 엄마가 죽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랑이 속을 썩이고 아무리 내가 삶에 소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두 자녀들이 사랑의 결핍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영양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훌륭한 어머니는 아니고 그런 여성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훌륭한 어머니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훌륭했던 것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준 분은 우리 어머니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아이고 그 사랑의 전율을 느끼게 해준 분은 이 지구상에 우리 어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돈으로도 영양으로도 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정서적으로 이해심이 있고 목사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그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나를 안고 진절이 쳤던 그 사랑의 전율이 오늘 나를 이렇게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는 없어지면 안 돼요. 아멘.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이론의 사랑하고요 당연함 속에서야 할 사랑 의무의 사랑 이거하고는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이거하고는 내가 쟤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 어머니가 내가 쟤한테 그거 아니잖아. 그냥 내 속으로 난 뭐니까 자식이 이거는 의무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엄마는요 땅에서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줄 엄마가 없는 거야. 누구는? 홈니와 피누아스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속을 상하건 뭐 어쨌든 나는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잘 들어라 신혼부부. 왜 너희들은 부부가 살면서 싸우는지 왜 이혼을 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러나 금방 살다 보면 이해가 된다. 왜 싸우고 왜 이혼을 하는지. 왜 그러냐? 부부가 사랑할 때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런다. 그런데 그 깨는 이틀 털면 나올 게 없다. 계속 깨 털어 사는 게 아니라 깨는 이틀 털면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깨때 태워가면서 사는 거다. 그때에 깨때 태워가면서 사는 그때에 아내가 미워질 수도 있고 신랑이 미워질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투게 되면 싸움도 하게 되는데 그때 속상하다고 아내를 때리지 마라. 아내를 때릴 수는 있다. 아내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아내는 때릴 수 있어도 너희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막 내가 생각을 해봐도요 신비로워 이 말이요. 그죠? 네. 아니 솔직히요 아내는 때릴 수 있어요. 뭐 말도 아니고 아주 무식한 놈이지만 아내니까 때릴 수 있어. 아내니까. 그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아내하고 부고는 3일 걸러 두드려 패야 제맛이 난다고. 아예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이거야. 아내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장인의 딸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장인은 딸을 못 때린다. 왜? 그 딸 시집 보내고 하염없이 울었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친정 아버지는 여러분 시집 보내놓고 다 울은 거 아세요? 말도 못하고 나는 사례비 받아서 다 부인을 줘요. 근데 요새는 딸도 막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집 가서 잘 살으라고. 시집 가서 잘 살으라고 막 줘요. 그게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아내를 단순하게 아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인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때릴 수도 없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남편끼리 얘기할 때, 야, 내 그 여자하고 내가 한번 잠 잡았다? 그건 지들끼리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인한테, 장인한테 내 그 여자하고 한번 잡았네요? 너 이놈 새끼냐? 다리뭉댕이를 확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아시겠죠? 저 홈리와 피노야스에게 그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그 엄마의 자식을 향한 가르침이 있었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는가? 근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여건과 이게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엄마가 있어요. 아멘. 사무엘은 바로 한나 속에서 나온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엘리의 잘못이기에도 자기들의 잘못이기에도 그 여호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알려줄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엄마가. 이 엄마가. 여기는 사무엘은 누가 있었고 이 엄마가 있어. 엄마.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가 무너져버렸어요. 제사. 이 제사를 다른 말로 단 이거를 요즘 말로 예배. 그렇죠. 아 여러분 이거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신앙생활의 엑기스는 예배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엑기스. 그러니까 반지로 말하자면은 백금보다 중요한 게 그 위에 올려놓는 뭐예요? 다이아. 그러니까 반지의 결정체는 뭐예요? 다이아. 신앙생활의 결정체는 뭐예요? 예배. 예배. 내가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안 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예배에서. 단에서. 아브라함은 단 쌓는 일을 잘함으로 아브라함이 됐고 롯은 단 쌓는 일을 잘못함으로 롯이 된 거야. 야곱은 단 쌓는 일을 잘함으로 야곱이 됐고 에서는 단 쌓는 일을 잘못함으로 에서가 됐어. 잘 들어봐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단 차이. 물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드러난 건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단을 받으셨다면 가인은 가인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므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실패함으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언제 시험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 잘 보세요. 이 예배가 살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죽으면 죽는 거다. 시작. 예배가 살면 사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저 홈리와 피누아스는 뭐가 죽은 거예요? 예배. 그 왜 예배가 죽는 게, 단이 죽는 게, 제사가 죽는 게 무서운 거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데 그걸 실패해버리니까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죠. 자 보세요. 지금 뭐가 죽어버렸어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을 뭐 했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멸시하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거기 나타나는 죄가 뭐예요? 간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수종드는 여자들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서 살 때 바닷물이 어쩌죠? 짜지요. 근데 신기한 건 물고기는 안 짜요. 그 짠물에서 살고 짠물에서 건졌는데 짜지를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이 염분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 신기하지. 그죠? 예, 염분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짜지 않는 거예요. 오리란 놈이 물속에서 뽀닥뽀닥뽀닥뽀닥 하는데 그 구정물이 더러운데도 나와서 탁 털면 깨끗해지. 그죠? 그 구정물이 오리 털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보호막이 있어서. 그 보호막을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 우리가 지금 어디 속에 살아요? 죄 속에 살아. 죄 속에 사는데 죄가 우리에게 침투해 오지 못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보호막을 딱 씌워야 돼. 아멘. 이 믿음의 보호막을 딱 씌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보호막이 거치면, 믿음의 보호막이 약하면 죄가 그냥 뚫고 돌아가. 그런데 그 믿음의 보호막이 지금 쟤들은 예배가 죽었으니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니 그냥 들어와서 행동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하고 이거 행위죠. 이 행위 나올 때 어는 어떻겠으며 심은 어떻겠으며 산은 어떻겠는가. 이게 다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 행동이 나오게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져. 이게. 그러면 이걸 누가 잡아줬어야 돼요? 엄마는 없고 아빠가. 근데 엘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3장 13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뭐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식들이 뭐를 자청하는데? 이거 지금 뭐 받을 짓이요, 이거? 이걸 뭐 했어야 되는데? 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해준 거야. 아버지가 그걸 못 해준 거야. 사실은 이거 누가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는 조금 이렇게 바쁘고 뜬 분들은 뭐 사장이든 목사님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게 돌아다니니까 내가 참 우리 자식들한테 항상 죄송해요. 왜? 아빠가 곁에 없잖아. 남편도 없지만 아빠도 없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을. 그런데도 우리 애들이 이게 잘 커준 것이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식들에게. 예, 그래서 내가 아드님 고맙네, 따님 고마워, 내가 항상 마음속에. 예, 그런데 왜 애들이 그렇게 잘 컸을까?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요, 애들 우리 애들 뭐 물어보세요. 은혜야, 충만아,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우리 아빠요. 맨날 붕이 다니고 돌아다니는 아빠를 왜 존경할까? 엄마가. 지들도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운동이 할 때도 필요하고 뭐 다 놀러 갈 때도 필요한데 아빠 없어. 우리 아빠는 맨 붕이 다니고 이렇게.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앉혀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뭔 일을 하냐. 우리가 못한 일까지 아빠가 다 저렇게 하시고 다닌다. 우리가 참고 아빠를 이해하고 밀어줘야 된다. 아빠는 훌륭한 분이다. 우리 목까지 하고 다니신다.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빠는 훌륭하다.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아빠가 혼자 타고 이렇게 크게 이게 세뇌가 된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근데 이제 만약 우리 집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 집은 너 아버지 혼자 좋아 저러고 다닌다. 잘 들어 이 작거다. 내가 실수한 게 너 아버지 만난 거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딸 데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 데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셋이서 작당해가지고 내가 지금쯤 뭐, 그러니까 똑같은 나를 두고도 그렇게 훌륭한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행편없는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아내, 남편을 향한 자식을 향한 뭐가? 사랑.
그 여자가 죽. 아멘. 막아야 돼. 엘리가 막아야 돼. 그러면 도대체 엘리는 뭘 했냐? 그래서 이제 엘리의 행을 내가 다 뒤져봤어요. 아, 이거 깜짝 놀라. 1장 9절. 1장 9절. 시작.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켜 의자에 뭐하고 계셔? 내가 볼 때 앉아있느니 기도고 써, 나 같으면. 근데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계셔? 앉아 계셔. 그래서 앉아 계시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3장 2절 봐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뭐 했고? 누웠고. 한번 지난번에 뭐 하시더니 이번에는 누웠고. 앉았다가 누셨네. 그래서 그냥 누우시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4장 13절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껴 자기 의자에 앉아. 가만 있어봐. 이번에는 또 뭐 했어요? 이제 앉았더니 누워 계시더니 허리 아픈지 도로 인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행을 보니까 하신 게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퀵 이르.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는 그 순간 한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괴로울 때 기도 안 돼요. 근데 그 괴로울 때 안 되는 기도를 기도로 뚫고 가는데 기도만 한 줄 알았더니 뭐 하며?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요 자꾸 멸시하지 마세요. 흔히 우리는 조금 지적이고 수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조용한 기도만 추구하는데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내가 다 듣고 있으니 너무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물론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으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냐? 본질은 일치를 시작.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 현상은 자유를 시작. 현상은 자유를. 그 모든 것 속에는 사랑을 시작.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거는 일치해야 돼. 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은데 누가 이의를 제기해. 기도는 본질이니까 일치를.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건 자유를. 동성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그건 뭐를? 자유를. 근데 왜 우리는 동성기도는 묵상기도를 무시하고 묵상기도는 동성기도를 무시하냐. 그거는 자유를 주세요. 동성으로 하든 조용히 하든 기도는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다 같이 묵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요. 밤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밤마다. 한 100여 명에서 300명까지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죠. 아 이거 시끄러요. 막 시끄러.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시끄러도 12시쯤 지나면 저절로 조용해져. 그냥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12시가 넘으면 자야 또 내일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자고 묵상기도 들어가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12시가 넘으면 막 기도를 세게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막 충만해서 좋은데 자야 될 출근할 사람들은 아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 짜증이 난 거예요. 아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기도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이게 막 충만해갖고 절제가 안 되는 이러면 되는 것을. 아니 자러 왔어요? 에? 자러 왔어요? 샤탄이 역사하고 진짜 기도하다 말고 쌈 붙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뭐가 지금 결여된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를 작게 하더라도 다른 분을 자기에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그냥 좀 힘들더라도 저분이 모처럼 기도가 터졌나 보다 하고 좀 이해하는 그 배려가 있으면 그게 안 되고 기도하다가 쌈 붙었대요. 올 한국교회가 다투는 이유가 바로 그 세 가지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본질은 일치를 아유 진짜 그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본질은 일치를
그러니까 본질은 일치를 하자는 거예요. 본질은. 비본질 현상은 자유를. 그거는 자유롭게 하자. 할렐루야. 자유롭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정착해야 할,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 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온 식구가 밥을 먹자. 그건 뭐요? 본질이지, 본질. 뭐 먹었거나 그거는 자유라 이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밥을 먹음 속에는 사랑으로 썩게 어지간히 너 좀 굶지 그냥 귀찮게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음식을 만들어도 뭘로? 불퉁불퉁하지 말고. 응? 아니 여자들이 왜 아내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으면 이미 목사가 아니듯, 여자가 살림하기 싫으면 이미 여자가 아니고, 남편이 돈 벌기 싫으면 이미 남편이 아닌 거야. 남편의 본질을 벗어난 거야. 목사는 그냥 뭘 하고 싶어 하고, 설교하고 싶어 하고, 신방하고 싶어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 하고, 여자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설거지 하고 싶어 하고, 빨래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싶어 하고, 할렐루야. 응. 남자는 돈 벌러 가고 싶어 하고, 꽝짜너지. 할렐루야. 근데 본질에서 벗어나면 해야 할 본질이 힘들어지고 싫어져. 목사가 설교하기 싫어지면 죄송해요. 회개하셔야 돼. 여자가 살림하기 싫어지면 죄송해요. 반성해야 돼. 남편이 돈 벌기 싫어지면 죄송해요. 지금 배에 기름 낀 거예요. 금식에서 기름기 쫙 빼야 돼.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러나 한나는 뭐 하더라? 그것도 어떻게? 이 통곡의 기도가, 잘 들어, 이 통곡의 기도가 한나와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여인의 통곡의 기도가 가정과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시작. 오늘 이번 집회가 여러분이 저런 한나의 기도를 쌓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뭐를 안고 괴로움으로. 근데 우리도 솔직히 살다 보면 괴로울 때 있죠. 근데 괴로울 때 기도가 안 된다니까. 괴로워서 기도가 안 돼요. 한숨만 나오고. 근데 그 괴로움을 한나가 참 기도로 승화시, 그 괴로우니까 기도가 통곡이 되고, 괴로우니까 기도가 길어진 거예요. 괴롭지 않았다면 기도가 짧게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만 그 괴로움을 기도로. 왜 그러냐? 남편이요 애를 못 낳는다고 첩을 둬요. 군인 납니다. 아주 못됐어요. 내가 저거 성경시대에 목회를 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저 버릇을 확 고쳐놔야 되는데, 내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아유, 저 자꾸시요. 전 첩이잖아. 그러면요, 첩의 본분을 잊지 말고, 형님. 한나 보고 부르는 소리요. 한나가 형님이잖아. 형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언젠가 주실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내 방에 온다고 그러길래 그냥 형님 방으로 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어제 같이 주무셨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이고, 뭐라고 그래야 되고, 동서라고 그래야 되나? 아우님.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우님. 아, 어째 그런 걸 알았어? 아이고, 아우님. 고마워. 아우님 말이 위로가 되네. 이러면 좋으련만. 여보, 아이고, 본부이면 뭐 대도 못 낳는 주제에. 아유, 못된 거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독사 이빨같이. 그 괴로움을 안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가출한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잘 들었어요. 오늘 새벽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또 응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종아, 괴로움냐? 힘드냐? 어렵냐? 그것이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다. 돈 때문에 힘드냐?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다. 자식 때문에 힘드냐?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다. 주님은 때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가 되기를 원치 않기에. 오늘 여러분이 속상하게 하는 것은 발을 바꾸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다. 시작. 그 속상한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을 띌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속상하게 했던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속상했다면 모르겠네. 여러분은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해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금처럼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 신랑하고 잤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직분보다 중요한 건 기도인데 사람들은 기도보다 직분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질보다 현상을 더 추구한다. 집사님 때는 그렇게 기도 잘하시다가 장로되면서부터 기도줄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 잘 되는 장로가 축복이요. 기도 잘 되는 목사가 축복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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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을 바꾸세요. 아멘. 가치관을 바꾸세요. 아멘. 저 한나의 기도가 거기서 이제 급하니까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무슨 사무엘이 없어졌습니까? 더 훌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끓이고 살았다고 해서 뭐 아니 끓이고 사는 게 엘리요. 곰팅과 비누아스 끓이고 살았다고 해서 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아무도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 혼자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직분보다 중요하며 아멘. 생명보다 중요하니 아멘.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음성을 등한히 하고 있다. 세상 소리 듣느라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 기도로 얻은 아들 젖을 떼기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세상에 참 한나의 그 결단과 믿음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2장 1장 24절 사무엘상 1장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나간 아이가 우리 세상에 그 한나를 하나님께 그냥 봉헌한다고 해야 돼. 이거 뭐야 돼. 이거. 네? 세상 그 자식을 드려버려. 근데 수소 셋을 소 한 마리 얼마요 이거 세상. 그리고 크게 붙여서 하나님께 다 드려. 여러분 드려진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려진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려진 그 이삭이 기적을 이루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그 아들이 기적을. 그러니까 바치니까 애가 어디서 커요? 성전에서 크는 거야. 거기서 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이 그 왼수 블레셋을 박살내는데 잘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똑같은 블레셋,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마귀 이방신인데 그런데 엘리 때는 이스라엘이 치고 블레셋이 이기더니 사무엘 때는 네? 세상에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가 승리하고 여기가 패하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 심, 언, 행이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재단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봐.